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서울은 근처에 있는 다슬기 전문점 서울은 메카 다슬기에 방문했습니다. 메카 다슬기는 덕양구 용두동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24시간입니다. 주차장이 넓고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 언제 방문해도 여유 있습니다. 1층은 입식 테이블로, 2층은 좌식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님이 많지만 직원도 많아서 응대는 빠른 편입니다. 이 집의 모든 메뉴에는 다슬기가 들어있습니다. 탕 종류는 포장탕, 깨탕, 맑은탕이 있습니다. 칼국수, 수제비, 삼계탕도 있습니다. 맑은탕을 베이스로 포장탕은 된장이, 깨탕은 들깨가 들어있습니다. 깨탕은 들깨가 많이 들어가 국물이 부드럽고 고소합니다. 깨탕을 주문합니다. 다슬기의 효능을 읽으면서 깨탕을 기다립니다. 반찬이 푸짐하게 나옵니다. 오이소박입니다. 겉절이입니다. 깍두기입니다. 더덕무침입니다. 고추와 쌈장입니다. 청양고추입니다. 대부분 입을 개운하게 해주는 반찬입니다. 식사가 부드러운 편이라 반찬이 자극적인 편입니다. 깨탕이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넓고 깊습니다. 펄펄 끓는 상태로 나와 뜨거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뚝배기 안을 살펴봅니다. 부추와 다슬기가 올라옵니다. 다슬기가 가득 들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버섯도 보입니다. 국물의 점도를 살펴봅니다. 들깨가 들어가 걸쭉합니다. 밥은 흑미밥입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밥 상태입니다. 부추와 다슬기를 떠먹습니다. 고소한 국물을 먹습니다. 겉절이는 조금 간이 약합니다. 밥알은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고추가 맵지 않아 좋습니다. 고소한 국물을 맛봤으니 청양고추를 넣어 국물을 얼큰하게 해줍니다. 깍두기는 평범한 편입니다. 부추를 다 먹어서 부추를 추가합니다. 다시 부추가 처음처럼 많아졌습니다. 밥을 국물에 말아줍니다. 다슬기 깨탕이 깨죽이 됩니다. 부추가 들어있어 색이 심심하지 않습니다. 걸쭉한 국물에 밥이 말아지니 죽이 됩니다. 깨죽의 점도를 살펴봅니다. 더덕은 양념이 잘 배있습니다. 깨죽을 떠먹습니다. 거의 다 먹어갑니다. 남은 국물을 모두 먹기 위해 뚝배기를 기울입니다. 그릇이 뜨거워 들고 먹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 다슬기 깨탕 후비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서울은 메카 다슬기는 주차장이 넓고 홀도 2층 규모로 넓어서 여유있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없이 24시간 영업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다슬기 음식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을 때 생각나는 집입니다. 특히 깨탕은 깨가 듬뿍 들어있어 그 고소함이 아주 좋습니다. 밥을 말면 죽처럼 편안히 먹을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